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의원 조승래입니다. 예, 10여 년 전 사건을 들춰내서 그거에 대한 진실 공방을 하는 것만큼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은 없죠.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이야 더 이상 우리가 뭐 이런 공방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명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사정들 얘기합니다만 쟁점은 몇 가지 아닙니까? 자, 화해가 있었느냐? 여기서 엇갈립니다. 화해가 있었다는 주장과 화해가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그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해서 상담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11년 4월경 상반기에 그 당시에 그 폭력 사태가 집중돼 있었는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이 학폭 상황이 발생했는가? 그게 또 쟁점입니다. 12년 4월 달에 상담을 했던 학생들은 그 상황이 시정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고 지속적인 학폭 상황이 발생했다. 그게 이제 아직 해소가 안 된 겁니다. 그 다음, 자, 학폭위 개최 문제에 대해서 학폭위와 관련된 그 관련 법이 2014년 4월에 통과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군은 학폭위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담한 것은 학폭위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그 즈음에 학폭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학폭위를 개최해서 논의를 하는 게 또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쟁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 거냐? 자,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런 그 진술도 있었지 않습니까? 학교에 와서 도대체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교사가 누구냐? 그것을 색출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관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전학을 준비해달라는 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입이 적절했냐 과했냐라는 또 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들 측면에서 보면 복수의 관계자들은 피해 학생들이 한 명이 아니라 네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한 명이 자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고 약간 쌍방적인 다툼이었다라고 했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전원이 있을 뿐 그 친구들의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그 친구 직접적으로 진술서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없다. 그게 정확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 자제분의 학폭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쟁점. 네.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어제 오늘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당시 담임선생님 상담을 했던 담임선생님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좀 직접 듣자 그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까 후보자가 지금 그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왜 뭐 전 선생님 전처를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게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 질문한 겁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제가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네. 제가 아까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선생님과 같은 전처를 왜 담임 선생님이 밟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어떤 제가 의미냐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 그동안에 이 담임 선생님은 공개적으로는 일체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인터뷰 기사에 저는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선생님의 존재는 학생을 선도하고 잘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 바로 아침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들으니 저희 아들이 대학 진학한 이후에 아들과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그때 참 미안하게 됐다. 내가 전경원 선생의 예, 알겠습니다. 주장에 동조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고 하신 제가 분이 박성준 간사에게 갑자기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합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게 지금 실제로 됐어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배우자와 그 담임 선생과의 통화가 있었다면 후보자는 분명히 사과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지각조차도 조금 좀 무마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뿐 다른 통화를 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허무 맹랑한 자 아니 얘기입니다. 허무 맹랑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여당에서는 한사코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방송관여 문제 뭐 스핀닥터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쓰시던데 여기서 또 쟁점은 그거 아닙니까? 예, 통상적으로 누가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누가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 정당도 하고 네. 국회도 하고 모든 기관이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논조를 바꾸거나 그런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비판적인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혹은 이제 방송법 위반, 예를 들면 방송의 편성이라든지 제작에 관여하는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지 누가 뭐 모니터링 한 거 가지고 누가 시비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판단은 모니터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답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아까 제가 그 경운 포럼 그 보니까 이제 주소지는 뭐 영등포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의도입니다. 예, 영등포. 예, 여의도 예. 어디입니까? 사무실이? 그 파크 메리어트 파크인가요? 그 예. 예. 그, 예, 파크 메리어트 파크 파크뷰? 그 저거죠?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그 예. 메리어트 호텔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그러면 네. 그 관련 자료를 좀 저 제공하실 수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아, 그 사실은요. 그 해명을 한 것처럼 저희 몇 분이 모여서 이제 하다가 한 4, 5개월 지나서 사실상 해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말하자면 이 국세청이나 이런 데 다 그 조치가 된 줄 알았더니 그냥 놔둬서 지금까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된 줄 알았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 저거 조치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예 직원이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 사업자 회원으로 있어요 어떤 걸 신고 다니세요? 아니 그런 사세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 집안장 아니 그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아니 대표를 한 건 사실이나 한 10여 명의 분들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예, 자.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보충질이. 근데 자료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보충질이에서 네.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